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what이나 how가 아니라 why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what, 어떤 교재를 가지고 how,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경환쌤이 동기부여 얘기하셨잖아요. 네. Why가 제일 중요해요. 아. 영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내가 왜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인욱 씨는 실제로 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로서 높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서울 가면은 영어 공부를 제가 시켜야 돼요. 똑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시키라는 거지? 좋다. 얘기해 드릴게요. 정민욱 선수가 열심히 영어 교육을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이 즐기셔야 돼요. 저는 지금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자세예요. 네가 영어가 늘지 안 늘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너에게 영어 책을, 영어 동화책,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덕분에 내가 요즘 영어를 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나 어쩌면 나중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코치로 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게 습관이 되냐면 즐거운 활동은 습관이 돼요. 근데 즐겁지 않고 내가 이걸 하면서 억지로 하고 있어. 나 이거 괴로워. 나는 힘들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150에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가 내가 왜 영어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거야. 난 당장 메이저리그 아직은 갈 생각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은 사실은 영어를 재미나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많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아이랑 영어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애가 늘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예요. 내가 이만큼을 시켰는데 너 요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또 그건 있어요. 원래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바라고 그냥 좀 약간 자신 있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 반대론자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시켜도 영어 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적의식이 생기기 전에 하기에는 좀 아이들은 영어를 왜 잘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엄마 아빠들은 이유가 있어요. 네. 내가 그때 대학교 때 영어를 잘했으면 교환학생 갔을 텐데 우리 애기 아빠가 영어를 잘했으면 해외 그때 무슨 파견 나가고 네. 주재원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늘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 게 뭐냐? 폭력적으로 why, 왜를 만들어줍니다.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영어 캠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보내버리면 돼요. 자, 그럼 거기 가서는 오늘 점심은 12시에 먹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다 영어로 얘기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들어야 돼.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폭력적으로 why를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 동기부여는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금세 사라지죠. 그래서 한국말 하면 되니까. 환경이 또.